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와이어 프레임 툴바의 패러럴 커브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러럴 커브 기능은 레퍼런스 커브에 평행한 커브를 생성시키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패러럴 커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퍼런스 커브를 선택합니다. 서포트될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컨스턴트의 일정 간격으로 옵셋될 값을 기입합니다. 컨스턴트의 오를 기입합니다. 보스 사이드즈는 양방향으로 패러럴 커브를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보스 사이드즈를 활성화시킵니다.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레퍼런스 커브에 평행한 두 커브가 생성되었습니다. 패러럴 코너 타입의 라운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패러럴 커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패러럴 코너 타입의 다른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라운드는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를 부여하면서 패러럴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라운드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 커브를 선택합니다. 패러럴 커브의 생성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해 리버스 디렉션을 선택합니다. 모서리에 라운드가 있는 패러럴 커브가 생성되었습니다. Repeat Object After OK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여 반복적으로 패러럴 커브를 생성시킵니다. 새로운 오픈 바디에 3개의 패러럴 커브를 더 생성시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패러럴 커브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